서울시가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 공개를 원치 않으면 핸드폰 번호만 적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8.15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도입했던 익명검사. 서울시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검사에 응하도록 익명검사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를 이번 검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물론 인근 방문자들께서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명 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휴대폰 번호만 적고 검사 받도록 한 겁니다. 시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뿐 아니라 8.15 도심권 집회 참석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과 추가 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연속 100명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서울 신규 확진자는 24일 자정 기준 9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날인 일요일 진단검사 물량이 줄어든 탓도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 역학조사 지원반 82명을 25개 자치구에 파견하고 7개 자치구에는 서울시 총괄 관리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역학조사 인력 추가 투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